SGI 서울보증보험이 수요 예측 흥행에 실패하면서 결국 기업 공개를 철회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이 지난 13일부터 5 영업일간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참여기관 대부분이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이나 하단 미만으로 주문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데일리TV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시장 참여자 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 공개 전문가 서베이에서는 응답자 64.3%가 서울보증 희망 공모가가 과도하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과반에 가까운 이들은 서울보증 IPO 흥행을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보증 측은 최근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초과하는 등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국내외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은 주된 부진 사유로 꼽았습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IR 과정에서 밝혔던 미래성장 전략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서 손익 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향후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